노동부가 올해 1만 1,000명의 청년층에게 개인별 맞춤형 종합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산업별 진입 규제가 신규 창업 기업의 고용 창출을 제한하는 걸림돌인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STX그룹이 올해부터 신입사원 채용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채용 시스템을 세분화합니다. 경남도교육청이 9급 교육행정직 등 150명을 채용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대한민국의 손영욱입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취업 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부가 취약근로자 고용 차별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뭐 사실 그동안 차별 시정 제도가 법적으로 갖춰져 있기는 했었지만 이 사후 구제에 치중돼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또 앞으로는 고용 차별의 사전 예방과 또 인식 개선을 통해서 이 차별 없는 고용 문화 정착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일하는 대한민국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취업 동향 자세하게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취업 매거진 오늘은 김지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조법 시행령의 핵심은 유급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신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기업별로 타임오프, 다시 말해 임금 지급 가능 업무 시간의 총량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근로면제심의위원회가 사업장의 조합원 수와 근로자 면제 사유를 고려해 타임오프의 한도를 시간으로 정하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정하게 됩니다.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한때 당정협의에서 인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검토를 했지만 경영계와 경제부처의 반대로 당초 골격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인원 제한 규정이 삭제될 경우 노조 전임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네,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타임오프제 한도를 설정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출범을 하는 거죠? 예, 노조법 네. 시행령 확정으로 이 근로면제 심의위원회가 이달 말에 출범을 할 예정입니다. 네. 심의위원회는 노아사가 5명씩 추천한 인사 10명과 정북측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금고 이상의 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근로면제 심의위원회 위촉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노동계의 요구로 반영해 삭제가 됐습니다. 노조법 시행령 확정으로 오는 7월 시행되는 타임오프의 한도와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싼 공은 근로시간 면제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타임오프 한도를 최소화하려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가 될 전망이고요. 올해 노동계의 전임자 임금 보전을 사측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올해 춘투의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죠. 희망근로, 행정인턴을 들 수가 있는데 이 행정인턴의 인기는 시들한 반면에 희망근로가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고요. 어떤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경제 위기로 고용 사정이 나빠지면서 정부가 공공근로와 행정인턴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요. 행정인턴과 희망근로의 인기도는 정반대라고 합니다. 네. 희망근로 신청에는 사람들이 크게 몰린 반면 행정인턴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시들한 모습인데요.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 희망근로 사업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2배가 넘는 사람이 몰렸습니다. 지난달 13일부터 4일간 신청 접수를 한 결과 전국적으로 정원 10만 명의 2.5배인 25만 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반면 행정인턴은 지난달 1차 모집에서 정원에도 미달했는데요. 네. 행정인턴 지원이 저조한 것은 19세에서 29세만 신청을 할 수 있는 데다가 주 5일 40시간 근무에서 주 4일 30시간으로 바뀌면서 급여도 98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대졸 졸업자가